PGA투어에서 통산 44승을 거둔 살아있는 전설 필 미켈슨이 더 CJ컵에 출전합니다. 쇼트게임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미켈슨은 그린 주변에서 환상적인 플레이로 전세계 많은 골프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인데요. 2015년 프레지던츠컵에 출전해 이미 한국 팬들에게 인사를 건넨 바 있습니다. 그러나 PGA투어를 포함한 정규대회에 나서기 위해 방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요. 미켈슨은 열정적인 한국 골프 팬들을 다시 만나는데 기쁨을 표했습니다. Hi everyone, Phil Mickelson here. I am so excited to be coming back to Korea to compete in one of the premier events in all the world, the CJ Cup. I first had a chance to play and compete in Korea 4 years ago at the President's Cup and so love the passion that the people of Korea have for this great game that I'm excited to be able to come back and compete again in one of the best events in all the world, the CJ Cup. We hope you come out and watch. 미켈슨은 미국을 대표해 출전하는 국가 대항전 외에 본토를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켈슨은 오랜 시간 해외에 머무는 일정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실제 1992년 프로 데뷔 후 참가한 612개 대회 가운데 단 4차례만 아시아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했을 만큼 자기 생각이 뚜렷합니다. 더 CJ컵에 참가하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켈슨은 오랜 우승 공백을 깨고 2018년 WGC 멕시코 챔피언십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올해 AT&T 페블비치 프로암 대회에서도 우승하며 건재를 과시했는데요. 이번 방한 결정은 PGA투어 젊은 골퍼들과 경쟁하기 위해 체계적인 체력 관리와 트레이닝을 소화하는 여전히 맹렬한 백전도쟁의 플레이를 제주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난 7월 디펜딩 챔피언 브루스 캡카가 더 CJ컵 출전을 확정지은 가운데 CJ그룹은 세계적인 선수들의 출전 소식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내 유일 PGA투어 정규대회인 더 CJ컵은 오는 10월 17일부터 나흘간 제주에 위치한 클럽나인 브릿지에서 열립니다. 스포티비 뉴스 박대현입니다.